네, 그럼 이번엔 강릉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 아주 네. 특별한 체험을 할수 있는 흑백 사진관이 있다고 아,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흑백 사진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요즘 뭐 디지털 기기, 특히 이 디지털 카메라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젠 정말 뭐 모공에 난이 솜털까지도 다 네. 촬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진이 주는 따뜻한 그 감성, 분위기, 그리고 뭐 사진의 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이 필름 카메라도 유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명수 씨가 잠시 말씀드렸던 흑백 필름을 직접 현상하고 인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진관 소식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명주동입니다. 아,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좀 눅눅하네요. 아, 이거 뭔지 아시죠? 필름 카메라. 예. 오랜만에 제가 필름 카메라로 작품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명주동에 오면 필름 카메라인데 그냥 사진도 아니고 흑백 사진을 인화해 준다는 데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에선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에는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 요즘은 보기 힘든 수동 카메라도 있고요. 동네 사진관에서 흔히 보던 옛 사진 필름들도 눈에 띄네요. 필름 카메라 작동법부터 사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것까지 모두 배울 수 있다는 사진관. 뭐든 손쉽고 빠른 디지털 시대에 기다림과 설렘이 공존하는 흑백 사진 인화의 매력에 빠져보실래요? 제가 사진 좀 뽑으려고 네. 찾아왔는데. 잘 찾아오셨네요. 예. 노기환 리포터가 원주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스튜디오인데요. 오늘 촬영을 위해서 그간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사진을 찍고 또 찍었답니다. 여기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이제 직접 필름을 찍어 오시면 직접 이렇게 현상도 하실 수 있고 인화도 하실 수 있는 작업실입니다. 아, 제가 직접 할수 있는 네네. 저희가 잘 가르쳐 드립니다. 사진관 벽면엔 작업실 두 주인이 찍은 사진이 채워져 있는데요. 직접 인화를 해볼 수도 있고 카메라 작동법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사진 작가로도 활동 중인 두 청년은 그간 세월이 내려앉은 강릉의 흔적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흑백 사진 현상도를 열게 됐을까요? 서울에서는 굉장히 이런 그 현상소가 30군데 가까이 있거든요. 이런 데가 이제 서울에서 좀 유행이 되면 지역으로도 번지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좀더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숫자가 많은 건 저희가 체감하고 있어요. 현상을 할때 흑백과 컬러가 약품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좀 좋지 않아서 등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업체들을 많이 거쳐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흑백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날로 진화하면서 이런 곳이 많이 줄었죠. 특히 직접 인화를 해주는 사진관이 강릉에도 생긴 셈인데요. 이미 단골 손님도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의 가장 뭐 바로 확인이 안 된다는 그 점? 그 점이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계절이 지나고 확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그때 감정이랑 느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필름 사진을 직접 현상할 수 있는 공간이 흔치 않잖아요. 특히 서울도 아니고 이런 지역 상황에서는 더 찾기가 힘든데 그런 좋은 곳이 지역 사회에 있다는 것에 저는 매우 감사함을 느껴요. 자, 이제 노기환 리포터의 사진을 직접 인화해 보자고요. 먼저 현상을 먼저 할 건데요. 네. 현상은 필름 통 안에 들어있는 필름을 빼내서 현상 탱크에 넣어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빼낸 필름은 밀에 감아주는데요. 자르시고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아, 그게 암백. 네. 필름을 밀에 감을 때는요, 빛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현상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필름은 암백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도구들을 암백에 넣고 오로지 손의 감각으로만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아, 이게 필름 잘안 빠지는데? 잘안 빠져요. 예. 이게 빠져야 집어넣는데 빠지지가 않나요? 필름이 잘. 불량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어... 그 좋은 필름일수록 잘 이렇게 잘 안 빠지게 돼요. 응즈 꼭 일 못하는 사람이 도구 탓한다죠. 결국 선생님이 해결에 나섰습니다. 네? 네. 오. 선생님의 손이 닿자 달그락달그락 소리부터 능숙함이 느껴지는데요. 단시간에 현상 탱크에 필름을 넣었습니다. 서프라이즈. 마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게? 이렇게. 이제 옮겨서 이제 진짜 현상을 해볼 거예요. 예,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상은 총 네 단계로 거치거든요. 예. 그래서 현상, 정지, 정착, 그다음에 건조예요. 현상 탱크에 들어간 필름은 이제 아주 예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현상, 정지, 정착, 건조. 아, 아직 인화도 안 했는데 피곤이 밀려오는 건 뭘까요? 자, 우선 현상액을 미리 담긴 탱크에 부어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교반. 30초 동안. 이제는 필름에 현상액을 섞어 약품을 순환시켜주는 교반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상의 교반 과정은 30초를 주기로 3회를 천천히 흔들어줍니다. 30초간 3회를 흔들었다가 30초간 바닥에 놓았다가 이런 식으로 총 14분을 교반해줘야 한다는군요. 사진을 찍는 것만큼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도 공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게 흑백 사진입니다. 다음은 현상액을 버리고 정지액을 넣어줍니다. 역시 교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정지는 30초만. 다시 정지액은 빼고 정착액을 넣어줍니다. 30초마다 교반했다 쉬고 교반했다 쉬고 이렇게 총 6분을 지속해줘야 해요. 자, 끝이 보여요, 보여. 이제는 정착액을 빼고 물에 씻어주는 수세 과정인데요. 수세는 필름을 씻는 겁니다. 이제는 필름에 상이 맺힌 상태라 빛에 노출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상이 맺혔는지 한번 볼게요. 벌써 뭐가 맺혀? 네. 상이 맺혔습니까? 지금 빛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오! 아, 확실히 제가 교반을 잘해서 너무 깨끗하게 잘 됐어요. 그렇죠. 필름에 맺힌 상을 보자 흥분하고 마는데요.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네, 이거 물에다가 포트플로라는 수적 방지제를 넣었어요. 혹시 모르게 물방울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걸 방지해주는 약품을 한번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조할 거예요. 들을 씻어낸 뒤 펴서 빨래 말리듯 잘 건조시켜주면 끝. 건조 시간은 10분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르실 거예요. 그래서 네. 몇 컷을 자르실 거냐면 6컷씩 자르실 텐데요. 6개씩. 상당히 좀 은근히 좀 까탈스럽죠. 예. 원래 필름이 주인 따라가서 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관 비닐에 넣어주면 익숙히 봐왔던 필름 현상본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죠. 이제는 그토록 기다리던 인화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루페라고 부르는 확대경을 이용해 사진으로 인화할 부분을 확인합니다. 네거티브 필름이지만 사진 찍던 순간의 설렘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본격적인 사진 인화를 위해 암실을 만드는데요. 붉은색, 어두운 암등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확대기의 빛이 필름을 통과해 인화지에 상이 맺히는 마법 같은 순간. 인화 과정 역시 현상 과정처럼 정지, 정착, 수세, 건조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정착액의 사진이 보이죠? 사진을 물에 깨끗이 씻어 말리면 끝! 3시간여 만에 흑백 사진을 인화하는 길고 긴 퇴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작업을 좀 배우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 교반하는 작업이 진짜 명상의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 자체가 뭔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억하기 위해선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해야 그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그런 어떤 삶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사진 현상하고 그런 게가 아니라 수도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초롱초롱하게 덜쳤다. 네. 여기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오늘 또 소중한 추억을 그러니까요. 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았으면 지나갔을 이 순간. 하지만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담으니까 제 가슴 속에 별처럼 새겨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에 사진이 흉내낼 수 없는 필름만의 매력이죠. 느리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감동적인 흑백 사진.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라면 내 손으로 직접 현상하고 인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요즘은 사진관마다 개성도 참 다양합니다. 저도 흑백 사진을 셀프로 찍는 사진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현상과 인화하는 체험에 카메라 작동법까지 알려주는 곳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3시간 넘게 걸리는 이 현상과 인화 작업을 보면서 아, 사진에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진짜. 거였구나 처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노기한 리포터가 수도원에 간 것 같다고 말씀을 한 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진 이 현상본도 정말 오랜만에 좀 바라보게 됐었고요.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 사진 한 장이 인화돼서 나오는 과정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사진 완성본만 봤을 때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직접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인화까지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은 더 이 사진 한 장이 좀 소중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강릉을 찾은 많은 관광객분들께서요 흑백 필름 사진으로 사진을 찍으신 후에 인화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느리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긴 하지만요 이 속도의 시대에 아무래도 네네. 쉼표 같은 시간을 선물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노기현 리포터가 연신 셔터를 누르시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쭉 보면서 와 노기현 리포터의 작품이 이렇게 멋졌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작가님들의 사진이 나란히 나오니까 네네.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흑백 필름 사진까지 그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